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윤은걸 그 전주지검장, 그다음에 송인택 울산지검장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윤 지검장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한 사실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네. 네.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을 지금 입법 과정에 지금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좀 자유롭게 개진하되 좀 의원님들께 좀 부담을 안 드리고 전문가로서 쿨하게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과 그 취사 선택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의원님들도 당별로도 다르시지만 또 각 당 안에서도 서로 다 조금씩 그 보시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든 뭐 경찰이든 간에 자기들이 일을 해보고 느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쿨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취사 선택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그 윤 지검장은 네. 현 수사권이 그 조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네.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네. 정치 예숙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다 검찰 그 오랜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의 얘기니까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합니다만은 또 검찰에 또 경륜이 있는 간부들도 생각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이런 네. 필요한 분야로 한정을 하면서 검사가 네.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이대로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법무부나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검찰의 폐단이라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던 청와대가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 범위를 좌지우지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죠. 한 손에는 검사의 인사권, 다른 한 손에는 수사 범위 조정권까지 쥐게 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신여로 종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거 예측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꼭 네. 멘트를 좀 하시고요. 네.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아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되시겠다는 우리 후보자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후배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보자께서 다행히 이것이 그 진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이 그 후보자의 견해를 네. 어느 시점인가는 네. 피력을 하시겠다. 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막 쏟아내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정리를 또 우리 참모진들 또 기존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수렴을 해서 아무래도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내는 거니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